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엘리트 체육 해가지고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특정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.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생활 체육이 저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곤 합니다. 그런데 이 운동이 노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체. 그래서 이제 요즘 스포츠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축구를 하다가도 발목, 그다음에 무릎 뭐 이런 데 어떤 근육이나 인대, 파열, 골절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뭐 근육, 뭐 한 개 근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쓰던 근육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테니스든 탁구든 골프든 뭐 볼링이든 이 보통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한쪽만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도하게 써서 손상이 되는 경우.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 운동이 과욕이 돼서 몸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우리 운동 중독증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몸이 너무 과로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잠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운동한 뒤에 또 어떻습니까? 뭐 운동한 뒤에 담배 피고 운동한 뒤에 모여서 술 먹고 물론 그런 것도 생활의 낙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. 나중에는 술 먹으려고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인지 운동을 하고 나서 양념으로 술을 먹는 것인지 이게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 다음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강도를 또 줄여야 됩니다. 근데 예전에 내가 30대 때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다고 해서 40대 똑같이 뛰면 되느냐?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운동을 요즘에는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. 내가 뭐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었네. 몇 번을 뛰었네. 어쩌네. 저쩌네. 내 나이 때 누구보다 잘하네. 어쩌네.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정말 운동은 건강을 하기 위해,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